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말인데요. 들어보세요. 주말. 주말. 따라해 보세요. 주말. 주말. 예, 주말은 뭐냐면요. 네. 주말은 그러면 언제가 돼 있습니까? 여기가 우리는 보통 주말을 토요일 또예 여기다 쓰겠습니다. 일요일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인데요. 자, 주말에는 보통 집에서 쉽니다. 예, 집에서 쉽니다. 보통 집에서 쉽니다. 보통이에요. 우리 배웠습니다. 자, 주말에는 따라하세요. 주말에는 보통 집에서 쉽니다. 집에서 쉽니다. 따라하세요. 주말에는 보통 집에서 쉽니다. 예, 주말에는 잠을 많이 잡니다. 따라하세요. 주말에는 잠을 많이 잡니다. 아,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네요.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잡니다. 이거는 꼬예요, 꼬. 꼬 이수미. 선생님은 주말에 잠을 많이 잡니다. 선생님 잠을 많이 자요. 자요. 꼬 이우무. 선생님 잠을 사랑해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는 지금 뭐 합니까? 친구와 만나서 얘기하네요. 뭐예요? 커피 마시면서 친구와 얘기하네요. 선생님은 가끔 틴투앙 커피 마시면서 친구와 얘기합니다. 주말에. 주말에는 친구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집에서 쉽니까? 아, 일을 합니까? 궁금해요, 선생님은. 꼭 무언비에 알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글쎄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합조, 이랬죠? 자, 들어보세요. 글쎄요. 글쎄요. 따라해 보세요. 글쎄요. 글쎄요. 자, 짝들라, 꼴레, 꼬태, 이런 뜻인데요. 예문이 있습니다. 예문은 보세요. 내일 영화 볼까요? 글쎄요. 글쎄요. 야, 이런 뜻입니다. 자, 확실히 아직 모를 때 내일 영화 볼까요? 글쎄요. 쩝이 잘 모르겠어요 할 때요. 글쎄요. 알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한국어에서 많이 쓰죠? 다음에 특별하다. 들어보세요. 특별하다. 특별하다. 따라해 보세요. 특별하다. 특별하다. 예, 납비의 뜻입니다. 특별하다. 뭐가 특별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예를 뭐 있습니까? 특별하다. 선생님에게 베트남 사람 베트남은 특별해요. 베트남은 특별해요. 베트남은 특별해요. 자, 뉴욕 동남아 뭐 타일란 언도 또뭐 있죠? 말레이시아 뭐 라오 캄보디아 많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나빼 특별해요. 좋고, 선생님에게는 베트남은 특별해요. 네,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에게 베트남은 특별해요. 선생님에게 베트남은 특별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한테는 예, 선생님 생각에도 여러분한테
한국어, 한국, 한국은 특별해요. 그죠? 한국은 특별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한국은 특별해요. 한국은 특별해요. 특별하다, 특별해요. 특별히. 알겠습니까? 예, 다음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1. 1. 따라해 보세요. 1. 1. 많이 있습니다. 이거 비에시죠? 이거는 람비에 십니까? 맞습니까?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서 뭐요? 예, 점점 피곤해요.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자, 따라하세요.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피곤해요. 네. 비, 니요, 비.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여러분들은 일을 많이 합니까? 일을 많이 합니까? 아,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피곤해요.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피곤해요. 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영화 나왔습니다. 우리 많이 했죠? 자, 들어보세요. 영화. 영화. 따라해 보세요. 영화. 영화. 맞아, 팀이란 뜻입니다. 영화. 한국 영화 좋아해요. 우리 많이 했죠? 베트남 영화 좋아해요. 자, 영화를 좋아하다.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다음. 자, 이거 지금 이제 본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번 주말에 마이 씨는 무엇을 할 거예요? 글쎄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마이 씨, 한국 영화 좋아해요? 예,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배우들을 정말 좋아해요. 이번 주말에 한국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까요? 예, 좋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쉽죠? 예, 쉽습니까? 쉽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번 주말에, 예, 꼬이던 날. 자, 이번 주말에 마이 씨는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예요? 예, 셀람즈입니다. 글쎄요, 글쎄요. 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일 뭐예요? 예,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콩코 답비에, 예, 답비에, 콩코 비에, 예, 콩코 답비에, 콩코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마이 씨, 한국 영화 좋아해요? 한국 영화 좋아해요? 따라하세요. 마이 씨, 한국 영화 좋아해요? 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배우들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야 돼요. 정말 좋아해는 ㄷ의 음인데요. 정말 강조. 예, 강조할 때 씁니다. 예, 몇 마이. 썩틱. 정말 좋아해요. 저는 한국 배우들을 정말 좋아해요. 이번 주말에 한국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뭐뭐려고 하는데,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까요? 같이 갈까요? 같이 갈래요? 똑같아요. 예, 좋아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이런 뜻이죠? 예, 좋아요. 같이 가요. 자, 선생님이 지수, 여러분들 마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마이 씨는 무엇을 할 거예요? 마이 씨는 한국 영화 좋아해요? 이번 주말에 한국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까요? 예, 좋아요. 자,
바꿔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수, 선생님이 마이, 시작. 글쎄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예,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배우들을 정말 좋아해요. 예, 좋아요. 예, 좋아요. 자,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지수 씨는 이번 주말에 지수 씨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예요? 예, 한국 영화를 보려고 하죠? 예, 한국 영화를 볼 거예요. 자, 잘러 한국 영화를 볼 거예요. 따라하세요. 한국 영화를 볼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마이 씨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예요? 지금은 뭐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예. 깨 호악 답변 콩고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짝글라 한국 영화를 볼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디 한국 컴 디 같이 갈래요 하니까 뻥 또 좋아요. 디니에 같이 갈까요? 하니까 디 같이 가요 했으니까 아마 짝글라 마일라 웨이트원 샘핌 한국 그죠? 예, 그럴 거예요. 짝글라 느테 짝글라.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볼 거예요. 그럼 마이 씨는 한국 영화 좋아해요? 마이 씨는 한국 영화 좋아해요? 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잘라. 예, 좋아합니다. 뻥, 틱,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 씨는 한국 배우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둠 하이라사이. 마이 씨는 한국 영화를 한국 배우들 슬로이 자 다시 들어보세요. 마이 씨는 한국 배우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이 씨는 한국 배우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둠 하이라사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둠로이 사이 왜 한국 배우들을 정말 좋아해요. 예, 저틱 예, 연말 정말 좋아한다 그랬어요. 좋아하죠.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 배우들을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국 배우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자, 보세요. 짜자잔.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다가 뭐예요? 예, 노이팅. 응어이 노이팅. 자,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와, 누구입니까? 예, 한국의 배우네요. 한국 배우. 남자 배우. 예. 장동건입니다. 그죠? 장동건. 잘생겼습니다. 잘생기다. 자, 따라하세요.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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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와, 냅자이테. 잘생겼어요. 합니다. 따라하세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어요. 자, 장동건 알아요? 장동건 알아요? 예.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어요. 잘생겼네요. 예,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배용준. 누구예요? 배용준입니다. 배용준입니다. 배용준은 멋있어요. 멋있어요. 뭔? 예, 멋있다. 전래, 멋있어요. 예. 배용준 멋있어요. 꿈나 뎁짤 잘생겼죠? 역시 잘생겼습니다. 따라하세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멋있어요. 됐죠? 그럼 누굽니까? 김현주입니다. 예, 짐김 뭐이 그 한국 배우인데요. 김현주 알아요? 예뻐요? 예, 예뻐요.
예뻐요. 예, 예뻐요. 예뻐요. 자, 예쁩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똥통. 예.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한국의 지금 대통령이죠?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예. 텔레비전에서? 예, TV에서?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습니까? 예,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베트남에는 대통령이란 말 안 쓰죠. 베트남에는 뭐라 그래요? 쭈틱이라고 하죠. 쭈틱, 주석. 따라하세요. 주석. 주석. 예. 베트남은 주석이 누구예요? 선생님 몰라요. 꼭 콩비에? 아, 콩녀. 콩녀 땐, 땐나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요? 예, 주석입니다. 한국은 대통령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해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틱냐라아이.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은 장동건 좋아합니다. 장동건 좋아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죠? 네, 잘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표현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 자, 무엇을 합니까? 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 무엇을 합니까? 하고 뭐해요? 똑같아요. 무엇을 합니까? 뭐해요? 똑같아요. 자, 오늘 무엇을 합니까? 따라하세요. 오늘 무엇을 합니까? 자, 오늘 학교에 갑니다. 오늘 학교에 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합니까? 예, 선생님은 오늘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합니다. 강의하다. 예. 예, 꼬자이띵한. 이런 것들을 자자이띵한 강의하다라고 합니다. 자,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강의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뭐 합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합니까? 오늘 무엇을 합니까? 선생님은 오늘 생일 파티에 갑니다. 오늘 생일 파티에 갑니다. 오늘 선생님 생일 파티에 갑니다. 오늘 선생님 친구 생일이에요. 오늘은 선생님 친구 생일입니다. 친구 이름이 이지현입니다. 친구 이름이 이지현입니다. 친구는 김현주처럼 예뻐요. 김현주처럼 예뻐요. 김현주처럼 예뻐요. 니응어이 김현주. 예, 김현주처럼 예뻐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친구는 김현주처럼 예뻐요. 이 친구는 냅테 예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많아요. 꼬 니응어이 반짜이. 예, 반짜이입니다. 이거 반짜이. 남자친구가 많아요. 예, 이 친구는 남자친구가 많아요. 선생님 오늘 친구를 만납니다. 선생님은 오늘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은 오늘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이 뭐예요? 백화. 예.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 배웠죠? 우리 중도에 합조. 백화점에 갑니다. 왜요? 선생님 왜 가겠어요? 오늘 친구 생일입니다. 오늘 친구 생일입니다. 그래서 예, 눔조이. 선물 딱. 선물을 사야 합니다. 빨 무어. 선물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갑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갑니다. 오늘 선생님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니에비에. 예, 할 일이 많아요. 선생님은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자,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 보세요. 자, 이거는 뭐예요? 여보세요? 뭐예요? 여보세요? 전화하는 거네요. 전화. 전화. 디엔토아. 자, 전화하는 겁니다. 자, 여보세요? 지수 씨예요? 지수 씨예요?
저희 지수씨예요? 예. 무슨 일 있어요? 람지콤? 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전화했어요. 콩꼬다 삐. 예, 그냥 전화했어요. 그 고이 톤. 예, 그냥 전화했어요. 지금 뭐예요? 보이죠, 람지. 저도 또 있고, 지금 그냥 그냥 집에 있어요. 그랬네요. 자, 무엇을 합니까에 대한 설명인데 다시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여보세요. 지수 씨예요? 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전화했어요. 지금 뭐예요? 저도 그냥 집에 있어요. 자, 지금 지수 씨는 뭐예요? 지수 씨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자, 지수 씨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마이 씨는 왜 전화했습니까? 예, 마이 씨는 딸 싸우고 이덴토 알죠? 지수, 왜 전화했습니까? 그냥 전화했습니다. 콩꼬다삐. 예, 특별한 일 없어요. 그냥 전화했습니다. 자, 선생님도, 틴투앙 라부원. 심심하면, 디엔토아이, 그냥 전화해요. 친구에게 그냥 전화해요. 예. 그래서, 마이지동. 피 마이지동. 비싸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 요즘에는 조심해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심심할 때 전화했어요.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인데 다음 주에 무엇을 합니까?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중도에 합주 배웠습니다. 그죠? 예, 또한 싸워. 다음 주에 무엇을 합니까? 다음 주에 한국에 갑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갑니다. 우와, 무슨 일 있어요? 예, 일이 좀 있어요. 고비엣. 예, 일이 좀 있어요.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무엇을 합니까? 선생님은 다음 주에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뭐예요? 예, 선생님 다음 주에 고향에 갑니다. 맥구에 고향에 갑니다. 왜냐하면 자, 선생님 엄마의 생일입니다. 다음 주는 선생님 엄마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요. 자, 고향에 가서는 무엇을 할 거예요? 하고 선생님한테 물으면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할 거예요? 저는 고향에 가서 친구를 만납니다. 선생님은 친구를 만납니다. 자, 고향 친구. 자, 꼴라째꼰 어렸을 때 예,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딸입니다. 다른 한 명은 아들입니다. 딸 뭐예요? 딸은 여자입니다. 꼰가이. 그죠? 그 다음에 꼰자, 얘나 아들입니다. 자, 딸 해보세요. 따라 하세요. 딸, 아들, 딸, 아들. 선생님은 꼰가이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떤년즈
꿈가이마. 꿈꾸엘라 딸입니다. 딸입니다. 딸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예. 꿈짤라 꿈건 필요 없습니다. 아, 딸이 더, 어, 딸이 더 좋아요. 더 중요해요. 저 꿈짱. 더 중요해요. 미, 꼴라 꿈가이. 여자니까요. 자, 다음 주에 무엇을 합니까?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 고향에 갑니다. 예, 그리고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는 결혼했습니다. 친구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습니다. 친구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습니다. 목곤가이, 목곤짜이. 자,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무엇을 합니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에 무엇을 합니까? 없어요? 선생님은 미주 다음 주에 여행을 갑니다. 선생님은 다음 주에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들 한국 지도 알죠? 자, 한국 지도입니다. 한국, 여기는 한국입니다. 반도, 한국, 한국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제주도입니다. 선생님은 다음 주에 여행을 갑니다. 선생님은 다음 주에 여행을 갑니다. 자,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선생님은 제주도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제주도에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갑니다. 비행기로 갑니다. 비행기는 뭐예요? 예, 마이바이. 비행기로 갑니다. 선생님은 다음 주에 비행기로 제주도에 갑니다. 비행기로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에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친구는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친구는 베트남에 살았습니다. 친구 이름이 고경림입니다. 친구 이름이 고경림입니다. 나이스어, 콩팔라 나이스어, 광, 바이남 쯔억다, 고 어이송어, 탱포 호치민, 호치민에 살았습니다. 꼬제이 띵한, 징제동어 싸우변 현반, 친구는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에 갑니다. 자, 히우츠어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선생님은 다음 주에 어디 갑니까? 다음 주에 어디 갑니까?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에 갑니다. 자, 제주도에, 자, 어떻게 갑니까? 디방지, 어떻게 갑니까? 네, 비행기로 갑니다. 선생님은 다음 주에 비행기로 갑니다. 비행기로 갑니다. 자, 제주도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누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다. 자, 친구는 베트남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트남 어디? 예, 어도 꼬비남. 베트남 어디에 송 살았습니까? 눈조 호치민. 호치민시에 살았습니다. 선생님 친구는 무엇을 했습니까? 선생님 친구는 베트남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예,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어, 자이띵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꼬자오,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입니다. 보이죠? 꿈라 꼬자오, 꼬자오, 띵한.
쪼이 한국어,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지역거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나일람 바사우토이 36살입니다. 자, 어떻게 읽어요? 자, 따라하세요. 36. 예, 36. 따라하세요. 36. 36살입니다. 36살입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이해했죠?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럼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보세요. 글쎄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글쎄요. 자, 한국 사람들 글쎄요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건 호이토아, 대화에서 많이 쓰는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예문, 비주, 보세요. 내일 영화 볼까요? 자, 따라하세요. 내일 영화 볼까요? 내일 영화 볼까요?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습니까? 영화를 볼까요지? 예. 봉. 자, 영화를 볼까요? 예, 이거 상략화도 똑같아요. 영화를 볼까요? 영화 볼까요? 똑같아요. 종료. 똑같아요. 자, 영화를 볼까요? 영화 볼까요? 예, 똑같아요. 그 다음. 자, 글쎄요. 글쎄요. 내일 일이 있어서요. 내일 일이 있었어요. 내일 일이 있어서요. 무슨 뜻이에요? 예, 고비엣. 예, 일이 있어서요. 자, 따라하세요. 글쎄요. 내일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요? 무슨 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요? 그런 뜻이죠. 무슨 일요? 나중에 말해 드릴게요. 나중에 말해 드릴게요. 말하다가 뭐예요? 노이쪼엠 말해 드릴게요. 노이쪼 꼭 해야 되겠네요. 드릴게는 이거는 높임말이니까. 나중은 뭐예요? 런싸우입니다. 자, 나중에 따라하세요.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예,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 영화를 볼까요? 영화를 아마 안 볼 거예요. 일이 있잖아요. 자, 예문 두 번째 보세요. 오늘 몇 시에 학교에 갑니까? 따라하세요. 오늘 몇 시에 학교에 갑니까? 글쎄요. 글쎄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 글쎄요는 억양도 중요해요. 글쎄요. 콩팥인데. 글쎄요. 따라하세요. 글쎄요. 쯔어비엔? 다는 느낌이요. 깜터이 느테나이. 자, 쯔어비엔? 글쎄요. 글쎄요. 아직 몰라요. 따라하세요. 아직 몰라요. 예, 글쎄요. 아직 몰라요. 선생님한테 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혼 언제 해요? 결혼 언제 해요? 결혼 언제 해요? 하면 선생님 뭐예요? 글쎄요. 아직 몰라요. 글쎄요. 아직 몰라요. 선생님한테 누가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 결혼 언제 해요? 글쎄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콤콤어 이유 부원람 슬퍼요. 저희 키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글쎄요. 글쎄요. 아직 몰라요. 글쎄요. 아직 몰라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한국에 와요? 2년 후에? 예, 하이남싸오. 2년 후에 한국에 옵니다. 2년 후에 한국에 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글쎄요. 두 번째. 베트남 사람 어때요? 따라하세요. 베트남 사람 어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한국 사람은 어때요?
한 번 더. 한국 사람은 어때요? 글쎄요. 글쎄요.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부지런한 것 같아요. 부지런한 것 같아요. 부지런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베트남 사람 어때요? 응의 베트남 테너. 베트남 사람 어때요? 저빗? 콩빗? 짝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한국 사람은 어때요? 응의 한국 테너. 한국 사람은 어때요? 글쎄요. 콩빗? 저빗? 잘 모르지만 능마. 이게 해당됩니다. 여기 보세요. 잘 모르지만 콩빈 능마. 한국 사람은 짬찌 부지런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부지런한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은 부지런합니까? 베트남 사람은 부지런합니까? 예, 꼭 응이 밑에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베트남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응우자인 라콜 짜글라 남저 그죠? 응우자인 뭐이죠? 남저 싸우죠? 본죠? 어, 예, 일어납니다. 우무자이. 전라, 썸? 썸과? 일어납니다. 부지런해요. 근데, 그리고, 대학도, 학교도, 예, 뭐 잊어봤다고. 몇 시에 시작합니까? 7시에 시작하죠, 7시. 보이쌍, 7시. 썸과. 한국은 보통 9시. 한국은 보통 9시에 시작합니다. 한국은 보통 9시에 시작합니다. 예. 베트남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것 같아요. 꾸밀랑의 베트남. 짬찌현 한국. 한국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것 같아요. 우무디 우무자이. 일어날 때. 근데 한국 사람은 비엑라 짬찌과 열심히 일해요. 한국 사람은 열심히 일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면 라오스 사람 어때요? 라오스 사람 어때요? 했습니다. 라오스 뭐예요? 누억 라오. 그죠? 라오스 사람 어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만난 적이 없어서요.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서요. 여러분은 라오스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라오스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라오스 간 적이 있어요. 라오스에 간 적이 있어요. 라오스에 간 적이 있어요. 예. 선생님은 라오스에 간 적이 있어요. 언제 갔냐면 1998년. 1998년에 라오스에 갔습니다. 라오스에 갔습니다. 라오스 사람 좋아요. 라오스 사람 좋아요. 예, 전라 히엔. 라오스 사람은 선생님 생각엔 착해요. 예, 저는 라오스 좋아해요. 선생님은 라오스 좋아해요.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라오스에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라오스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럼입니다. 그럼. 자, 그럼 여기 어디예요? 저번에 배운 적이 있는데, 예, 여기가 바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예, 백화점. 한국에는 백화점이 많아요. 한국에는 백화점이 많아요. 보세요. 자, 시장에 예쁜 옷이 없어요. 시장이 뭐예요? 예, 시장은 쩌가 되겠죠. 시장에는 예쁜 옷이 없어요. 컴꺼. 아우데. 자, 예쁜 옷이 없어요. 그럼 백화점에 가보세요. 디트. 드디어요? 예, 백화점에 가보세요. 드디. 자, 백화점에 가보세요. 백화점에 옷이 많아요. 백화점에 옷이 많아요. 백화점에는 옷이 많아요. 그리고 비싸요. 백화점에는 옷이 비싸요. 백화점에는 옷이 비싸요. 그리고 옷이 예뻐요.
옷이 예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꿈꽃회장.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내일 만나요. 응아마이가 내일 만나요. 그럼 내일 만나요. 그럼 내일 만나요. 자, 선생님한테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언제 영화 보러 가요? 언제 영화 보러 가요? 오늘은 시험이 있어요. 오늘은 시험이 있어요. 꽃이 시험이 있어요. 그럼 시험 끝나고 티송 시험 끝나고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예. 그럼 시험 끝나고 가요. 이러면 되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일요일에 무엇을 할까요? 일요일에 무엇을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 있어요? 예, 좋은 생각 있어요? 좋은 생각이 뭐예요? 예, 응이 또시죠? 예, 응이? 예, 생각? 좋은 생각 있어요? 그럼 우리 여행 갈까요? 그럼 우리 여행 갈까요? 따라해보세요. 자, 일요일에 무엇을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 있어요? 그럼 우리 여행 갈까요? 그럼 우리 여행 갈까요? 자, 지금 여행 가는 아이의 모습이네요. 학생의 모습이네요. 여행 가는 아이의 모습인데, 아, 선생님 여행 가고 싶어요. 고 이수미 원디줄리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아,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여행 갈까요? 그럼 우리 여행 갈까요? 겠습니다. 자, 그럼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자, 머머려고 하는데 갈까요? 이런 뜻이죠. 머머려고 하는데. 자,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머머려고 하는데, 딘, 쌤핌,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링마, 쿰꽃, 딘, 돈이 없어요.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어때요? 그래요? 저도 돈이 없어요. 오이 쩌이 어이 엠꿍 라쿰꼬 띠엔. 자, 저도 돈이 없어요. 테너. 자,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무언 띠엔 할라 노이쪼 네, 선생님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한테 말해요. 자, 따라하세요.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요? 저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저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대나오. 어떻게 하죠? 어이쩌이 어인데요. 아, 선생님은 돈이 없으면 영화를 보지 않아요. 영화를 보지 않아요. 네, 음악 콤코띠엔 꼴라 콤쌤핌. 영화를 보지 않아요. 그냥 잠을 자요. 잠을 자요. 잠을 자요. 디우무 잠을 자요. 하일라 쌤 TV. 예, 텔레비전을 봐요. 따라하세요.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봐요. 예, 텔레비전을 봐요. 선생님 텔레비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한국어 어때요? 한국어 어때요? 자, 어려운데, 뭐뭐한데죠?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자, 이거 똑같은 뜻이 우리 배웠죠? 예, 아, 신노이. 자, 똑같은 뜻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거 똑같아요.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하고,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똑같진 않지만 이응이할라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느냐오.
비슷해요. 자, 따라하세요.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띵기의 꿈 뉴테날 코 능마하이 재미있어요. 선생님은 띵기엘라절라 리오조오 꼭합 띵기어 하노이 텔 하노이가 타이포 후치민 칸녀 등콩 예 달라요. 호치민하고 한국 그 하노이는 달라요. 칸녀 달라요. 키고송어 하노이 키어꼬 디줄리 호치민 타이포 호치민 너의 호치민 노조고 라콤이에요. 무디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예. 베트남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베트남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내우마 꼬울라 꿈무원 합느 어? 띵겟. 왜 띵겟? 예,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설라 하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베트남어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근데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려고 하는데 머머려고 하는데죠? 아 배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배우려고 하는데 예 따라하세요.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아우자이 입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 아우자이 입어보세요. 아우자이 나이 막트리 입어보세요. 막트 입어보세요. 예쁜데 뎁 님마 색깔이 몽 예쁘지 않아요. 콩뎁 예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자 따라하세요. 이 아우자이 입어보세요. 예쁜데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예쁜데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이 예쁜데는 뭐가 예쁘다는 걸까요? 예, 디자인 같은 거죠. 디자인. 모양. 뭐, 어? 할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디자인입니다. 아, 다시 쓸게요. 예. 이게, 여기가 뭐가 빠지냐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은 예쁜데, 예, 디자인은 예쁜데,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뭐, 컴뎁, 할라, 뭐가 예뻐요? 무늬. 무늬는 예쁜데, 무늬는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아우자이가 이렇게 아우자이가 있으면, 아우자이가 막 예쁜 무늬,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 있죠? 예, 이렇게. 무늬는, 이런 게 무늬예요. 자, 무늬는 예쁜데, 따라하세요. 무늬는 예쁜데,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예,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무늬는 예쁜데,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한국 음식. 자, 먹어보세요. 아, 먹어보세요. 한국 음식 먹어보세요. 하는데, 뭐, 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먹어보려고 하는데, 자, 먹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자, 먹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한국 음식 먹어보세요. 하니까, 먹어보려고 하는데, 또 이, 딘, 안트. 먹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뭐에, 기회, 꺼허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예. 먹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또는 한국 사람 만나보세요. 예. 갑응어의 한꺼 한국 사람 만나보세요. 만나보려고 하는데, 예. 기회가 없어요. 컴꺼꺼허이. 기회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먹어보려고 하는데, 예, 먹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먹어보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요.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공부하려면, 한국말을 공부하려면 한국 사람과 만나보세요. 한국 사람과 만나보세요. 예, 한국 사람과 많이 만나야 해요. 한국 사람과 많이 만나야 해요. 그래서 꼬꼬호이, 누이방 띵한, 한국말로 말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국 사람 만나세요. 한국 사람 만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씽까먼.